깨순 튀김을 아세요? 깨순이에요. 제가 잘라서 먹고 있거든요. 깨순을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맛있답니다. 깨순.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잘라서 먹었어요, 제가. 또 잘아요. 또 잘라서 먹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고소한 맛이 나고요. 아마란스 보세요, 아마란스. 엄청나게 크게 크죠? 아마란스. 꽃차로 드셔도 되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따먹기도 하죠. 그거 보세요. 이게 지금 아마란스. 아마란스죠. 엄청 예쁘죠? 아마란스 꽃이랍니다. 씨앗이 잔뜩 맺혀있어요. 요거를 잘라서 그냥 심으시면 돼요. 그럼 내년에 또다시 아마란스가 자라게 되죠. 수산 성분이 있어서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시금치처럼요. 하지만, 드실만 하답니다. 아마란스, 어린 잎들도 보시고요, 어린 잎들. 그다음에 여기는 시에서 나왔는데 뭐 소나무, 잣나무, 뽕나무, 주목. 주목은 얘는 2년생이죠. 2년생이에요. 많이 나왔네요. 여기도 뽕나무, 잣나무 많이 나왔네요. 지금 물을 준 상태라 이제 콩이 또 열리고들 있네요. 콩이에요.